나 성철아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 잠깐만. 오. 집이 신축이군요. 아니요, 구축인데 인테리어였어요. 아, 고급스러워. 좀 해바라기. 저게 응? 집에 복을 들여와요. 여기 이제 우와, 오! 아, 이 집 가야 돼. 여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귀신 있네, 여기. 야, 잠깐만. 어? 저, 잠깐만. 건담들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야, 저희가 잠깐만. 방금 목이. 야, 움직이지 않았어? 방금 움직였어. 목 움직였어. 움직였어, 내가 볼 때. 아니, 제가 중고 물건이 좀 많아서, 혹시. 어, 진짜. 낀 거 있나 싶어가지고. 그 장 위에는 뭐예요? 저거 엄청. 아, 장 위는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냥 위에 따로 뒀어요. 와, 일반. 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공간 많은데. 아, 미쳤다. 네, 일단 계속 볼까요? 네, 혹시 뭐 보이시나 해서. 아, 지금 귀신이 너무 많아요. 네. 아, 저거 원래 귀신 들린 물건은 갖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네. 아, 그냥 비방 쳐주세요, 그냥. 아, 그냥 제가 갖고 가서 그거를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인간 잘. 형태가 좀 많아가지고요. 뭐. 꿈의 집이네. 여기 괴물이니까 있을 리가 없고. 와. 방 한 개고 이쪽은 이제 박스만 모아놓은 창고고요. 오~, 오, 혹시 이쪽에 일을 좀 많이 일을 하시나요? 이런 쪽으로? 아니요, 일을 하면은 정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취미인데 좀 많이 심하게 했어요 제가. 어, 사실 저도 알죠. 피규어 있네. 막 모으고 하는데 하나에 진짜 엄청 비싸고 그런 거. 화장실도 네. 고급스럽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와, 와, 뭐야 여기? 아니, 뭐야? 여기 있는 로봇. 형님. 어. 네. 잠깐만, 또 어떤? 아니, 뭐야, 야 어디서 기. 와, 그, 좀 천천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에? 예. 아, 네, 예. 예. 와, 꼼꼼히 봐야 돼가지고. 예. 여기는 프라모델 쪽이고요. 예. 이 여기는 이제 완성품. 와. 와. 아니 이거 거의 뭐 일반 피규어 박물관 이런데보다 더 그건데? 제보자님. 네, 이제 예. 솔직히 자랑하려고 진짜. 내가 그 말하려고 그랬어. 원래 잘 안 하는데 네. 나온지 됐어요. 네. 야, 이거는 자랑할 만하지. 내가 그 말하려고 그랬어. 와, 근데 오. 멋있다. 멋있다. 일단 계속 좀 둘러볼까요? 네. 어? 네. 가오가 이거? 다간. 아, 네. 가오가 이거 밑에 있어요. 이 저런 게 구하기 진짜 힘든 건데 이거 어떻게? 와. 다 갈색 내고 짓고 했죠. 말이 안 나온다 나 여기. 와, 혹시 친척 동생들 있으신가요? 아, 저 네 개 뺏겨가지고. 아, 그럴 줄 알았어. 100만 원 받았죠. 느낌 왔었어. 와, 여기도 있어. 와, 아니 집이 되게 크다. 여기 좀 맛있었어요. 어. 이게 와, 일단 다 용신. 오, 드래곤볼이다. 약간 남자들의 로망이잖아. 와, 진짜. 어. 어. 아, 이거 이사 갈 때 끔찍하단 말이야. 짐 제가 혼자 다 옮겼어요. 와. 큰일 날까봐. 그치, 그치. 어, 집도 되게 넓다. 엄청. 이쪽은 이제 그 장난감이고요. 이치고 칼 아니에요? 그 맨 위에? 아, 이거 뭐야. 우트이 생긴 칼이에요. 어. 총도 있다. 여기는, 여기 장난감. 사람. 가면 라이더. 여기는 한, 여기는 그냥 장난감. 거의 어나더 레벨급인데? 이거는? 지금 짐이 예. 제보자님 짐이 없네요 피규어밖에. 네, 옷도 저... 제보자님 혹시 그 냉장고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냉장고? 저 냉장고는 아 요즘 해먹기 시작했는데. 뭐. 야, 솔직히 피규어 들어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이 혹시 피규어 안에 있을까 봐. 맞아요. 오! 와. 오! 여기 아... 다 피규어 맞아요. 이야 맞네. 냉동실은요? 혼자 살아가지고. 제가 피규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있어? 아니 베란다? 아니 여기는 아 그죠? 아, 또 있어요. 또 방 방이 또 있잖아요. 그죠? 제 컴퓨터 방 쪽에 네.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일단 사격해가지고 오 총 아, 와 이분 AK-47 있으십니까? 아, 소미로 있어요 여기 쪽에 박스에 숨었는데 오 이거 있다. 와, 형 그 가면 나이요? 저기 형 그 한번 놀러 가면 안 돼요 거기? 아 귀신 있으면 와주셔도 되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이쪽은 가면 나이더고요. 솔직히 뭐 야. 여기는 이제 울트라맨이랑 이제 괴수 뭐 쪽 드래곤볼이랑. 와
그 혹시 집에 친구들이나 많이 안 놀러오게 하시죠? 아니, 그런 친구도 없어요. 이쪽은 이제 컴퓨터랑 크라우드에 조립하던 거. 아, 지금도 조립을 하고 계시네. 와, 전문적으로 아, 네, 하시네. 빨리 조립하고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아,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조립도 금방금방 합니다. 진짜. 하루에 한두 개씩 해요. 와. 정말에, 혹시 직업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아니, 직업은 기술자예요. 아, 역시 손기술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거네. 여기도 다 옷장인데 다 봤어요. 아니, 옷 입고 계시죠, 지금 제우자님? 옷 진짜 1년에 10만 원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피규에는 지금 몇 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1년에 저 정도면 억 아니에요? 억대가 넘겠지, 저 정도면. 여기는 이제 베란다도 다 아, 진짜 피규어야 이것도 다. 예, 다 피규어. 근데 인생을 갈아 넣어. 와, 여기는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뭐? 제보자님 피규어가 혼자 지절로 쓰러진 적이 있나요? 하기에는 피규어가 몇천 개야. 너무 많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도미노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 넘어지면. 제보자님 그러면은 신청을 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신청자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혹시나. 신청할 겸 신청자고 또 인간 형태의 인형이 많다 보니까 혹시 뭐 중고 거래가 많아가지고 있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그러실 수 있죠. 여기도 다 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아, 엄청납니다 진짜. 근데 뭐 진짜 막말로 뭐 귀신 있어요 하고 가고 싶지만 네. 뭐 깨끗해요. 뭐 깨끗합니다. 이런데 뭐 귀신도 와서 놀랬다 가겠다. 있으면 애들 있겠다. 와, 조명도 있네요. 그 옆에. 아, 조명이 아니구나. 어떤... 게임기 건가? 그 모니터. 아, 모니터. 아, 이거요? 네. 아, 이거 사격하는 전자식 타겟이에요. 비비탄총 쏘는 건데 집에서 이제. 혹시 싸요. 지역이 어디세요? 예, 그래요. 가깝네, 형. 형. 네. 아, 엄청 납니다 진짜. 아, 이게 형 내일 뭐예요? 아, 저 가족 모임 있습니다. 입국하. 아, 근데 진짜 집이 제보자님 피규어 말고 없어. 맞아요. 예물건밖에 없어요. 옷도 거의 없어.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있는 게 없어. 그래도 그 여자 캐릭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갔나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이 여자가 말한다. 아, 여자요. 여자. 아, 사람 여자는 없어요. 아, 그래요? 여자분들. 예. 오, 셀룸은. 우와. 나 뭐 본 것 같아. 나도.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신의 경지다. 네, 제보자님 진짜 너무 좋은 구경 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보도 없었는데. 근데 진짜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진짜 중고거래 하다 보면 진짜 뭐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갑자기 그냥 팔았던 경우가 있다거나 뭐 안 좋은 물건들에 타고 들어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많은 경우도 아니고 제보자님이 걱정할 만하긴 해. 저 정도의 물량이면 이제 찾기도 힘들겠다. 저렇게 많은 데에서 어디 있지? 아, 진짜 무튼 좋은 구경 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네.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봐. 아, 근데 그걸 떠나서 뭐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 지금 그러니까. 제보자님들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막간의 그런 느낌. 제보자님 멋있어요. 아, 난 이건 진짜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진짜. 이런 장식장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건데 지금 몇 개야? 건담샵 가도 이렇게 없어. 진짜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희 틈나는 시간 또 이렇게 눈 호강 시켜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뭐 피규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네. 한 번 더 신청해주세요, 제보자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